네, 안녕하세요. 다행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요번 영상은 이 유기분이 너무 예쁜데 구독자님께서 유기분에 식재하고, 아이고, 추워서 아직도 안 찾아가고, 우리 집에서 내가 보살펴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앞쪽에는 유기분 3번, 뒤쪽에는 유기분 1번. 아이고, 또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기 사진 좀 찍어줘봐. 궁금해서 죽겠어. 자, 괜찮았어요? 네. 자, 요런 아이들을 유기분에 식재했습니다. 아유, 쑥쑥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저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은각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이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흰색 싫으시, 아, 그럴 수 있죠. 나는 흰색보다 무색이 좋아. 그러시면 무색으로 달라 하세요. 자, 요로, 아이고, 나여요, 나여요. 새댁, 새댁. 아유, 한갑 지났으니까 새댁이지. 자, 요런 그림. 아이고, 그려요. 나를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베트남의 그 공방에 직원분들이 그 나여요 나여요. 자, 이렇게 해서 유기분 13번과 14번의 크기 차이 비교하셔요. 자, 한 번만 더요. 유기분 13번 11 곱하기 11 한 개만 원 6개 6만 원. 유기분 3번 13 곱하기 12 하나만 6천 원 4개 6만 4천 원. 자, 혹시 이 화분 영상만 볼수 있는 구독자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그 농업방송? 예, 농업방송에서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촬영해서 혹시 구경하세요. 나는 농부다라는 유튜브도 나와요. 뭐 그려요. 아이고, 봤어? 그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기분 2번. 자, 2번은 가격이 이렇게 생겼어요. 유기분 1번은, 3번은 요런 모양이잖아요. 자, 유기분 2번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13.5. 여기가 약간 입구는 작은 듯 하나, 항아리 스타일로. 우리 항아리죠? 항아리 스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통풍구. 그리고 배수구. 다 있잖아요. 그려요,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13.5 곱하기 13.5 하나만 8,000원, 4개 7만원, 2,000원. 그림은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해바라기도 있어요. 어느 분이 해바라기만 20개 구매하셔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24년에는 부자 되려고. 자, 그리고, 자, 봐요. 반려묘를 키우거나 저처럼 반려견이 있으면 이렇게 괜찮죠? 유기분 2번입니다. 왜냐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분 1번. 자, 유기분 1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13.5.
곱하기 여기 높이도 13.5. 그런데 6.2분 1번은 항아리 스타일이잖아요. 6.2분 1번은 원통 스타일, 일자 스타일. 자, 6.2분 1번은 13.5 곱하기 13점은 1개 18,000원, 4개 72,000원. 왜 여기까지 왔냐면, 구독자님들. 자, 요하이 6.2분 12번이, 자, 입구는 같습니다. 13.5. 그쵸? 크기 비교합니다. 13.5. 자, 그리고 높이가 살짝 다른데, 자, 요렇게 11이잖아요. 11이고 6.2분 1번은 13.5고. 자자잔 짠짠짠 이렇게. 아이고, 바닥에 보일까봐 그렇게 한없이 위로만 올. 자, 그래서 크기 비교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제가 6.2분 12번, 6.2분 1번을 비교해 드려요. 자, 다시 6.2분 1번은 13.5 곱하기 13.5, 1개 18,000원, 4개 72,000원. 자, 6.2분 12번은 13.5 곱하기 11, 1개 14,000원, 5개 70,000원. 어머, 야, 좋네. 그쵸?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6.2분 12번, 그 다음에 13번이 새로 들어와서, 제가, 긴급하게 다시 영상에 담아드리고, 그리고 구독자님들 사이에 요 시리즈가 또 6.2분 4번, 5번, 6번이 가장 인기 좋아요. 자, 요런 사이. 어휴, 세상에. 6.2분 4번이에요. 9 곱하기 12.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9 곱하기. 자, 9cm 맞죠? 9cm. 그리고 높이 12cm. 자, 높이 12cm. 맞죠? 자, 하나는 5,000원, 6개 3만원. 아유, 세상에, 내가 왼손으로 한번 해볼랬더니, 왼손이 더 어렵네요. 그쵸? 자, 그냥 하던 대로 해야죠. 자, 이렇게. 6.2분 4번은 9 곱하기 12, 하나 5,000원, 6개 3만원. 요런 스타일이에요. 딱 종이컵 보셨죠? 자, 요렇게. 여섯 개가 색상이 다를 수도 있고, 색상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박스가. 어떻게, 네. 자, 그 다음에 6.2분 5번. 요렇게 13이죠? 어머, 세상에. 왜냐면 살짝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10.5. 예, 10.5.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자, 크기 감지하시고. 어머, 7,000원이면, 야, 괜찮네. 개인적으로 괜찮네. 통풍구, 배수구.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네,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자, 이 칼라는 이렇게 네 가지. 근데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박스마다 뭐 더 들을 수 있고 덜 들을 수 있고 최대한 이쁜 색깔로. 자, 6.2분 5번 13 곱하기 10.5, 1개 7,000원, 5개 35,000원. 어휴, 그래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요. 자, 나는 6.2분 4번 한 세트 달라. 6개 3만원. 그죠? 6.2분 5번 한 세트 달라. 그러면 35,000원이죠? 5개? 아이고, 그러면 65,000원 쑥쑥이 가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제가 가장 우리 농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요 아이. 국민다육이 약간 보스나는 군생. 그리고 창. 보스나는. 자, 요 아이는 6.2분 6번입니다. 6.2분 6번. 자, 6.2분 6번은 요렇게 지름 쟀어요. 예, 맞아요. 18 곱하기 높이가 12 정도 됩니다. 하나 18,000원, 4개 72,000원인데, 아까 보셨던 6.2분 1번 이런 거는 13.5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사이즈 대비, 어우, 가성비 끝판왕. 자, 6.2분 6번입니다. 그리고, 원형 나는 사각이 좋더라. 아이고, 있지요. 자, 사각은 요렇게 6.2분 8번으로 갑니다. 자, 14 맞죠? 14.5까지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3. 자, 맞아요. 14, 13. 하나 16,000원, 4개 64,000원인데, 사각은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거는 6.2분 8번입니다. 자, 사각으로 심어 놓은 아이들 갑니다. 창도 있고, 금도 있고, 국민이 군생도 있고. 아유,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와, 가장 인기리에,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구경했어요. 쑥쑥이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구경하고 갑니다. 요즘에 한참 에오니움 속에 조금
새로 나온 아이들이죠? 6입은 일본에 식재했는데 괜찮죠? 이쁘죠? 뭐 어울리죠? 네, 창을 좋아하시는 분도 6입은 일본에 식재한 모습입니다. 그림은 나올 때마다 박스의 그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위에 대비는 6입을 1번에 식재된 아이들, 아래에 연지곤지 실루엣은 6입은 3번에 식재된 모습입니다. 역시.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화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화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알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